저는 오히려 한 3, 4년 전에 더 느꼈던 것 같고, 미국 처음 갔을 때 오히려 지금은 좀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고, 그리고 뭐 이 인생의 그 순리가 항상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뭐 어마어마한 이제 스포츠 스타들도 전성기가 지나면 이제 내려오는 시간이 있고, 뭐 팝스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했어 굳이 막 노력을 하면서 막 유지를 하려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그 롤이 계속 바뀌잖아요, 스포츠 선수들도. 이제 자기 신체 나이에 맞춰서 이제 계속 역할들을 바꿔가는 것처럼 그냥 지금은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예전처럼 막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마음 편하고 또 결과물들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뭔가 부담을 느끼면은 할 일도 더욱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을 안 느끼려고 이제 그냥 뭔가 인기 실감이나 그런 것보다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그래도 부담감 없이 만들면은 뭐 따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we passed the so-called 7-year limits. We're now 8-year anniversary. We just had our 8-year anniversary. So we envision ourselves that we can be, you know, actually the BTS stands for the Bangtan Boys, and we have our plans that we could be like, you know, Bangtan Papas or Bangtan Grandpas or something. Yeah, maybe 20, 30 years later. That's what we want, yeah.